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지를 했듯이 이번 가챠는 슈퍼스타 패스입니다. 23번째 슈퍼스타 패스는 2주년을 기념해서 2주년 날인 9월 26일 자정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많이 낮긴 했습니다. 페스티벌이나 파티월 한장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스텝업 가챠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안할 수는 없다고. 안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점이 SR이 3장입니다. UR이 3장이었던 적은 있어도 SR이 3장이었던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챠는 이제 UR 2장, SR 3장의 신카드 소개, 그리고 가챠. 이런 식으로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챠는 2주년 기념으로 등장한 23번째 슈퍼스타 페스티벌입니다. UR은 우미, 그리고 다이아, SR은 코토리, 아유무, 시오리코, 이렇게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SR부터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SR, 엔젤의 겐젤 코토리입니다. 내추럴 속성 SK타입이고요. 각성자 상태는 옥상이죠. 옥상 모습이고요. 각성 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극장판 수록곡이었던 엔젤레겐젤 의상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무지개색 마음 아유무가 되겠습니다. 스마일 속성 가드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 후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무지개색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 아니면 저번에 이제 심포니 그 의상 SR 의상처럼 그냥 어떻게 말해야지? 그냥 의상이 따로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게 악곡 위주라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이번 거 타이틀곡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은 자, 똑같이 무지개 마음 시오리코가 되겠고요. 피어서 볼티직 타입입니다. 각성자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하죠? 고양이. 고양이죠? 그다음에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애니에서도 잠깐씩 언급이 됐었는데, 아마 그게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가. 애니에서 이제 시오리코가 저런 모습이 나와주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게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SR 3장의 카드를 일단 알아봤고요. U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UR입니다. 소녀의 순정, 소노다 우미입니다. 쿨 속성 스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의상은 일단 고데기라는 우미 모습이고요. 각성 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가을에 가깝다기보다는 봄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머리카락에 이제 꽃 같은 게좀 많이 붙어 있네요. 걸렸다고 해야 되나? 붙었다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3,260, 체력 5,304, 테크닉이 14,586입니다. 특기는 33% 확률로 발동이 됩니다. 같은 작전 멤버의 5 노트 동안 크리티컬 확률 10% 상 증가와 획득 볼티지 5.2%가 증가를 합니다. 패시브 스킬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개성 스킬은 자신이 크리티컬을 발동할 경우 20회 안에서 자기 어필의 30%의 볼티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일단은 크리티컬을 올려준다는 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볼티지가 5% 증가를 하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 난이도보다는 상급 플러스 난이도에
비중을 좀 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스쿠스타 빅라이브가 이제 상급 플러스 난이도로 이제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등장을 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알아주셔야 될 게 크리틱 확률이 이제 최대치가 66.7%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0%를 못 채워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크리틱 확률이 올라간다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점수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는 채울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제 이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라이브 개성이 약간 특이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리티컬 발생할 경우 어필의 30%만큼의 볼테이지를 획득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녀의 순정 우미였습니다. 다음은 다이아 일루전 크로사와 다이아입니다. 내추럴 속성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곽선정 의상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락실인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이게 DDR 기기 같거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딜러를 약간 연상시키게 하는 의상인 것 같아요. 약간 의상이 이제 배경도 약간 포커 카드가 살짝 보이는 걸 봐서는 아마 딜러를 좀 연상시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2926, 체력 4970, 테크닉이 15248입니다 특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네요.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 획득. 패시브 스킬은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기본 테크닉 2.6%가 증가를 하고 라이브 개성은 곡성성과 일치할 경우 SP 특기 게이지를 200%까지 초과 충전할 수 있으며 SP 특기 게이지 소모량에 따라 SP 특기를 획득하는 볼티지가 최대 30% 증가를 합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나온 충전 딜러여서 솔직히 기대를 사실 잘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딜러 일반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SP 충전 요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염려를 했었는데 라이브 스킬이 좀 많이 특이하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SP 특기 게이지가 이제 한 번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SP를 충전해주는 이제 이게 터지면 이제 이걸 날리게 되는 손실이 이게 크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볼티지 손실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0%까지 초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볼티지가 최대 30%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치인 25만을 이제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뉴비 입장에서 뭐 볼 때는 사실 이거 채용해볼만 하려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신경을 잘 안 써요. 사실 만점? 15,000점 이렇게 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 한 10만 점 넘게 때려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볼테지가 30%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무과금이나 뉴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마 상급 플러스는 솔직히 좀 상급 플러스에서 이거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버차지가 붙긴 하지만 일단 곡선성과 일치를 하는 경우에만 이게 붙기 때문에 이게 붙는 게 키미코코 하나거든요. 상급 플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 나오는 상급 플러스에 이제 내추럴 속성의 악곡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좀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다이아 일루전 크로사 다이아까지 알아봤고요. 이로써 오늘 나온 신규 UR 2장 SR 3장을 알아봤습니다. 가차 확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UR은 0.5%, 신규 SR은 1%입니다. SR 같은 경우에는 3픽업이기 때문에 신규 SR의 확률은 3%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온 48종의 패스 UR 같은 경우에는 0.023% 씩에서 1.104%. 이로써 이번 패스 확률은 2.10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0.896%는 이제 통상 UR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연을 준비를 했고요. S픽업 SR까지 포함하면 이제 픽업 확률이 4%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픽업 두 장을 목표로 가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 처음은 좋아요. 사실 1%에서 잘 안 1% 무료 가챠에 떠가지고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첫 판부터 떠주네요. 가겠습니다. 하나요네요. 오, 좋아요. 하나요. 자, 패스 UR이죠. 패스 UR 하나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넘길게요. 이게 일일이 보니, SR까지 일일이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UR, 패스 UR 하나요입니다. 좋아요. 일단 이번 픽업은 아니지만 떴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SR은 아유무. 그리고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건. 오, 일단 SR은 4장인데 스킵할게요. 한번 스킵해보겠습니다. SR 4장인데 자, 일단 카린이죠. 일단 카린 1장. 이건 카린 1장. 카린 2장입니다. 카린 2장. 그다음에 마키 1장. 그 다음에 코토리 1장입니다. 아, 카스미이네요. 카스미 1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슴이 한 장, 이렇게 해서 네 장 얻었습니다. 일단 이번 픽업은 아직 안 떴거든요. 한번 계속 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장. 이번에 세 장입니다. 이번 것도 스킵할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나타 한 장. 그 다음에 우미 한 장, 우미 한 장 좋고요. 그 다음에 자, 노조미 한 장입니다. 이렇게 세 장이네요. 일단 SR은 잘 나오는데 지금 일단 뒤로 갈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한 장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사실 지금 SR은 좀 잘 뜨는데 UR이 정작 안 뜨네요. 오! 떴어요! 자, 이번 픽업이죠. 이번 픽업 코토리 좋습니다. 일단 한 장 얻었네요. 그 다음에 세츠나. 자, 그리고 카린입니다. 카린 한 장, 세츠나 한 장, 코토리 한 장. 일단 픽업 하나 획득했고요. 마지막이죠. 한 장만 더 얻으면 됩니다. 3%예요 나머지. 3% 확률입니다. 자, 왔어요. 자, 일단 마지막에 일단 UR이 한 장 왔는데 사실 여기서 본전 찾으려면 한 장 정도는 더 떠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본계전 같은 경우에는 스텝업 포기하고 달리는 경우라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자, 아, 세츠나. 자, 떠줘야 됩니다. 어레? 여기서 통상 아유무네요. 통상 아유무입니다. 네, 좋아요. 나머지 스킵 하겠습니다. 통상 아유무고! 그렇죠! 나와야죠. 나와야죠. 이번 픽업 시오리코 좋습니다. 그냥 목표치 채웠네요. 픽업 두 장. 그 다음에 세츠나. 그리고 유아 아유무입니다. 자, 통상이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 50연 마무리하고요. 가챠 결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챠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0연을 일단 질렀고요. 픽업 SR 2장, 그리고 UR 2장입니다. UR 같은 경우에는 패스 UR 하나요. 그리고 통상 UR
아유무 이렇게 두 장을 얻었고요. 피겨 웨살로는 시오리코와 코토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로써 목표로 했던 피겨 카드 두 장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가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텝업 가챠가 같이 나와가지고 사실 기대를 잘안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카드 스펙이 나쁘진 않았고요. 스펙이 나쁘지 않고 또 처음 보는 스펙을 지닌 카드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도하려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일단 다행인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비슷한 스펙만 나왔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버차지를 할수 있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일단 개성이 일단 듀얼로 일단 붙는 것도 좀 많이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스텝업 있어가지고 좀 묻히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저였어도 아마 스텝업을 했었을 거예요. 이번 2주년에 준비해서 했던 가챠 같은 거는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무료 가챠 문제점 제가 설명드렸고요. 스텝업 가챠 했고요. 이번 패스 가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미션이 일단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 예전보단 낫겠죠. 일단 예전보단 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다 떠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번 2주년 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운영을 할지도 일단 제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일단 다음 달도 이제 러브카스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